안녕하세요. 꽃사랑하야 목련입니다. 5월이면 장미의 계절이죠. 5월도 이제 후반기로 접어듭니다. 저희 집 마당 정원에도 예쁜 장미들이 정말 많이 피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장미들이 좀 여러 그루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스틴사 장미들이 많습니다. 이 아이는 데이비드 오스틴사의 레이디 오브 샬롯입니다. 이 아이는 연한 코랄빛의 장미이죠. 내향성도 정말 강한 아이입니다. 저희 집에는 내향성이 강한 아이를 많이 심었습니다. 이 아이는 색상이 굉장히 예쁘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색감입니다. 이 아이 이름은 에덴 로즈 8호입니다. 굉장히 예쁜 아이여서 제가 마음에 쏙 들어서 제가 구매를 하였습니다. 작년에 이오님 이벤트 행사할 때 제가 평택 가서 구입한 아이예요. 제가 사는 여기서 평택까지 8시간 왕복으로 가서 구매한 아이입니다. 후반기 행사로 같이 참여해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매하였는데요. 에덴파로는 굉장히 빛깔이 예쁜 아이예요. 제가 이런 색감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싸게 저는 구매하였어요. 에덴로즈 8호는 프랑스 장미이고요. 메이양사 넝쿨 장미예요. 사계 장미이고요. 이 아이는 넝쿨 성으로 올라가면 굉장히 예쁜 아이입니다. 그리고 꽃송이도 조금 큰 아이예요. 지금 보이는 이 아이는 절화 장미 아지사입니다. 작년에 제가 구매를 했어요. 굉장히 싸게 구매하였습니다. 이 아이도 한 주에 5,000원씩 주고 구매를 하였어요. 그래서 하젤 장미와 아지자로 구매하였는데요. 굉장히 예쁜 장미예요. 꽃송이도 굉장히 많은 아이고요. 꽃볼도 굉장히 두툼하고 큰 아이입니다. 웨딩 장미로 많이 쓰이고요. 이 아이는 절화 장미이기 때문에 꽃꽂이 용으로도 많이 씁니다. 네덜란드 직수입한 장미인데요. 운 좋게 저는 굉장히 싸게 구매하였습니다. 한 주에 5,000원씩 준 거면은 굉장히 싸게 구매한 아이죠. 아지사는 빛깔이 굉장히 고운 아이이서 가장자리가 정말 예쁜 아이입니다. 이곳 찜질방 앞 존에는 다양한 꽃들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흰 백작엽도 있고요. 또 분홍 작엽도 있습니다. 그리고 겹작엽도 지금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이 향이 너무 예쁘죠? 작년에는 딱한 송이가 피었더니 올해는 여러 송이가 피었습니다. 겹작엽 사라베른 하르트입니다. 사라 베른 하르트가 이렇게 예쁘게 풍성하게 피었죠. 원래 이 정도 피었으면 내년에는 더 많이 피겠죠. 향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작약 향기이지만은 향기가 맡아보면은 계속 이렇게 킁킁대고 싶은 향기입니다. 이 아이를 제가 네 줄을 사서 심었는데 지금 이쪽에 있는 아이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초에 작업을 하였어요. 뒤뜰 정리를 하였고요. 조금 안 쓰는 땅을 좀 쓸모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둘로 작약을 옮겼습니다. 흰색 이 아이는 유럽 작약 아발란체입니다. 아발란체도 겹꽃이고요. 속에 보면은 살짝 노란빛이 듭니다. 그리고 중앙에 보면은 핑크빛 가장자리에 줄이 있습니다. 이 아이도 원래 처음 피는 꽃이에요. 처음 피는 것 치고 지금 여러 송이가 피었네요. 핑크와 흰 작약 이렇게 옆에 같이 있으니까 굉장히 예쁩니다.
이제는 내년에도 자격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뿌듯합니다. 3년 정도 되었어요. 이 아이들을 심은 지요. 이제 좀 빛을 발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장미로 넘어왔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벤자민 브리튼입니다. 데이비드 오스틴사의 장미이고요. 빨강색이에요. 속이 굉장히 예쁘죠. 이 아이도 피아노 장미랑 조금 닮은 아이예요. 지금 며칠 사이에 굉장히 더웠잖아요. 약간 장미가 익었습니다. 새로 피는 아이들은 괜찮은데요. 더운 이틀 동안에 장미가 빛깔이 좀 갔어요. 자이오펜스템은 아이들도 이제 꽃을 피웁니다. 꽃이 굉장히 예쁘게 잘 피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자연 발화도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밑에 보면은 작년에 씨앗이 떨어져서 올 봄에 새로 난 아이들이 여러 모종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제법 자라고요. 내년쯤 꽃을 피울 겁니다. 5월의 꽃 일찍 핀 아이들이 지금은 지고 있습니다. 꽃장토와 매발톱이 지금 지고 있는데요. 씨앗을 맺고 있습니다. 시골에 오면은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한 두 달 반 정도는 굉장히 바빴습니다. 지금 모종 옮겨 심어야 될 아이도 많고요. 그리고 일찍 심은 아이들은 지금 꽃이 핀 아이들도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나눔해드린 아이들도 지금 제가 파종을 하였는데요. 제가 너무너무 바빠서 이식을 해줘야 되는데 이식을 못하고 그 판에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옥시페탈리움 그 아이도 옮겨 심어야 되고요. 리빙스턴 데이지도 옮겨 심어야 합니다. 이제 전반기의 꽃들은 지고요. 이제 여름꽃, 가을꽃 이렇게 되면은 계절이 다 가죠. 그래서 여름꽃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분들은 지금 모종이 제법 자랐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파종을 해서 새싹이 이제 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가을까진 꽃을 볼 수 있을래나 그것도 사실 조금 신경은 쓰입니다. 작년에 심은 꼬리풀이 번식이 좀 잘 되었어요. 이 아이는 뿌리로도 번식이 잘 되고요. 월등도 굉장히 잘 되는 아이예요. 분홍색과 지금 보라색을 심었는데 굉장히 예쁜 색감이죠. 그리고 이 아이 좀 오래 갑니다. 오래 가고 또 씨앗도 잘 맺기 때문에 씨앗으로도 번식이 잘 됩니다. 블루 네모 피눌라도 이렇게 피었네요. 제가 겨울에 파종을 하였죠. 겨울에 파종을 하였는데 이 아이도 이식이 좀 늦었어요. 장백 베랭이도 절정을 넘어서 이제 지기 시작합니다. 뒤로 보이는 램스 이어도 이제 꽃을 피기 시작합니다. 분홍색 꽃이 지금 피고 있죠. 이 아이는 어린 양의 귀를 닮아서 램스 이어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 입장을 만지면 굉장히 보들보들하고 촉감이 좋습니다. 만지고 있으면 계속 만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죠. 앞들에는 장미가 이렇게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데이비드 오스틴사의 티징 조지아라는 장미입니다. 작년에 자리를 한번 옮겼어요. 그래서 조금 수세가 약했는데 원래는 이렇게 꽃을 많이 피우고 있습니다. 키도 제법 많이 커졌고요. 꽃송이를 굉장히 많이 달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심은 지 딱 만 3년 조금 넘었어요. 저는 데이비드 오스틴사의 장미를 무척 좋아합니다. 오른쪽 데이비드 오스틴사의 올리비아 로즈 오스틴은 한 차례
데디 헤딩을 해주었습니다. 데디 헤딩을 빨리 해주어야 또 새로운 꽃들이 올라옵니다. 이 아이는 사계 장미예요. 사계 관목 장미인데요. 서리가 올 때까지 꽃을 보여주는 아이예요. 지금 제가 티딩 조지아 장미를 데디 헤딩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차례 피고 난 아이들은 이렇게 어서 잘라주어야 합니다. 지금은 쭉 돌아가면서 계속 데디 헤딩을 해줄 거예요. 제가 영국 장미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저희 집에는 거의 영국 장미가 많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오스틴사의 장미들이 많은 편이에요. 이 아이는 향기는 은은하게 납니다. 모든 장미들은 향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진하고 연하고 장미마다 조금씩의 향기가 다릅니다. 이 아이는 향기는 순수하다, 순하다 이 정도예요. 스트로베리 힐도 작년에 한번 자리를 옮겨준 아이예요. 그래서 지금 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내년은 조금 더 많이 필 걸로 예상해 봅니다. 제가 지금 앞에 국화가 좀 길었어요. 국화도 지금 잘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로베리 힐 뒤에는 지금 크리스토퍼 말로우, 이 아이도 데이비드 오스틴 장미예요. 이 아이는 향기가 정말로 좋아요.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 중에 향기가 가장 진한 아이예요. 그리고 꽃볼도 가장 큰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넝쿨 장미이지만 많이 처지는 아이예요. 그래서 항상 지수대를 받쳐주거나 묶어줘야 되는 아이예요. 저는 이 아이는 키를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옆으로 이렇게 번지는 걸 좋아해서 적당한 키로 키울 거고요. 그리고 지주대는 계속 받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영국 장미 데이비드 오스틴 장미를 세어보니까 11가지 정도 됩니다. 이렇게 사 모으다 보니까 11가지 정도 되고요. 영국 장미를 제가 많이 좋아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제 취향하고 굉장히 잘 맞습니다. 꽃볼이나 색감이나 화형 이런 게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을 많이 하였고요. 그리고 장미 중에는 대부분 유럽 장미가 굉장히 유명하죠. 영국 장미, 독일 장미, 프랑스 장미 이렇게 굉장히 유명하고요. 일본 장미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또 육종하는 장미들도 있죠. 용인 에버랜드에서도 많이 육종하고 있죠. 저도 한국 장미, 예쁜 장미들을 나중에 한번 심어보고 싶습니다. 원래는 장미 방제를 딱 한번 해주었습니다. 제가 4월 말경에 해주었을 거예요. 원래는 모든 일들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방제를 해주었더니 지금 진딧물이랑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벌레 갈고 먹은 것도 없고요. 아직까지 흑점병 같은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방제를 할 때는 4가지 정도 섞어서 방제를 합니다. 20리터 물통에 살균제, 살충제는 한 뚜껑씩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 진딧물 이것도 한 스푼 넣습니다. 그리고 해비치는 꼭 섞어서 저도 한 스푼씩 넣어줍니다. 한 스푼이라 하면요. 농약방에 가면은 스푼을 줍니다. 그것을 한 스푼 이렇게 해서 넣습니다. 약방 같은 데 가면요. 전문적으로 잘 가르쳐 줍니다. 이 아이도 색감이 굉장히 예쁘죠? 이 아이 데이비드 오스틴사의 크리스티나입니다. 이 아이는 관목 장미예요. 지금
작년에 꽃이 조금 더 피었는데 올해는 다른 아이들 사이에서 치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장마 때쯤 제가 옮겨주려고 합니다. 자리를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줘야 되겠어요. 이 아이 겹칠내장미예요. 겹칠내장미도 이제 피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집에 온 지 3년 정도 되었어요. 이 아이 예쁘죠? 저는 이 아이가 조금 더 예쁘더라고요. 홀꽃이지만 웨딩찔레장미예요. 저희 집 마당 정원에도 이제 흑정차가 피기 시작하네요. 분홍색, 파랑색, 연 하늘색, 흰색 여러가지 색상들이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흑청초는 제가 작년 가을에 파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납작히 엎드려서 자라고 봄되면 이렇게 꽃이 예쁘게 핍니다. 봄에 파종을 하면은 꽃을 피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꽃송이가 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겨울 월동을 잘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항상 가을에 파종을 합니다. 여름꽃 터플도 이제 피기 시작하네요. 흰색, 분홍, 빨강색이 있는데 원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빨강색이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과연 씨가 떨어져서 새로운 새싹들이 올라와서 빨간색을 피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알리움 세 가지를 심었는데요. 앰버서더는 지금 다 섰습니다. 그래서 꽃대를 잘라주었고요. 왼쪽에 보이는 아이 글러브 마스터 꽃들도 크죠. 이 아이가 지금 한참 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새로 피는 아이, 이 아이는 기간티움이에요. 원래 좀 기간티움은 조금 빨리 피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 화이트 장미입니다. 화이트 장미 이름은 메이빌란트이고요. 프랑스 장미입니다. 프랑스 멜랜드사의 장미이고요. 처음에 필 때 꽃볼 윗부분에 연한 살구빛이 보입니다. 그래서 피면은 흰색으로 완전히 변하는 아이예요. 이 아이 이름은 안젤라 장미입니다. 안젤라 장미는 전부 다 있는 것 같아요. 꽃님들 대개 거의 안젤라 장미들을 전부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꽃 색상도 예쁘고 찔레 장미 중에도 좀 큰 편이죠. 안젤라 장미는 독일 장미고요. 크루데즈사의 장미입니다. 이 아이 색상이 굉장히 예쁘죠? 저희 유치님 댁에도 이 장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장미 이름은 가르덴 슈파스입니다. 그리고 독일 장미예요. 독일 장미 크루데즈사의 장미입니다. 광목 장미이고요. 사계성 장미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계속 잘라주면은 설이 올 때까지 이 아이도 계속 꽃을 피우는 아이예요. 2차로 여름 지나서 또 꽃이 핍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향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영국 장미 데이비드 오스틴사의 크로스토퍼 말로우 장미가 저희 집에서 향기가 제일 좋고요. 그 다음 이 장미예요. 가르덴 슈파스 장미가 두 번째로 향기가 좋습니다. 한번 키워보세요. 색감도 굉장히 예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피면은 굉장히 예쁜 꽃볼을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캐모마일은 한번 심어 놓으면은 다시 심지 않아도 되는 꽃입니다. 자연 발화가 굉장히 잘 되는 꽃이에요. 이 아이는 산모 스노우라고 합니다. 미국 사계 넝쿨 장미입니다. 이 아이는 지금 흰색으로 피었잖아요. 질 때 굉장히 색상이 어마어마한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찔레버 장미보다는 훨씬 크고요. 꽃 입장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화이트 메이딜란트, 썸머 스노우, 안젤라 이런 아이들은 제가 전부 다 삽목을 해서 키운 아이들이에요. 찔레 장미 종류들은 삽목이 굉장히 잘 됩니다. 눈꽃성 장미는 삽목이 좀 잘 되는 편이고요. 제일 잘 안 되는 것이 관목 장미예요. 제가 직접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대부분 장미들은 좀 그렇습니다. 영상을 찍는데 우리 친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아이죠. 씨앗으로 키운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바람에 꽃대가 하나 부러졌습니다. 이 아이 또 옆에 또 한 꽃볼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지금 세 개죠. 작년에 계속 보여주면서 제가 어떤 꽃이 필지 굉장히 궁금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씨앗 교배종이라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아이였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렇게 올해 꽃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이 꽃이 피었어요. 씨앗 교배종인데 이 아이는 흰색의 꽃이 피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진한 다홍색의 꽃이 피었습니다. 지금 제가 붉은색도 꽃이 있습니다. 진한 붉은색도 꽃이 있는데 이 아이는 완전 다홍색이에요. 다홍색인데 꽃들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속에 보면은 흰 부분이 이렇게 보이는 아이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앞에 작은 아이 이 아이. 이 아이도 어떤 색의 꽃이 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씨앗이 3개가 딱 발화가 되어 갔고요. 지금 제가 3년 동안 키웠습니다. 드디어 올해 이렇게 꽃이 핍니다. 이틀 전에 촬영했던 모습하고 지금 이 모습하고는 또 차이가 나죠. 지금은 이렇게 활짝 피었습니다. 너무 예쁘게 활짝 피었는데요. 다홍색과 이 꽃은 정말 꽃볼이 큽니다. 빨간색보다 훨씬 꽃볼이 크고요. 지금 4개가 피었습니다. 흰색도 4개가 피었는데 꽃대 하나가 부러졌죠. 그리고 지금 더 많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기대가 되는데요. 마지막에 하나는 어떤 색의 꽃이 필지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마릴리스 보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